기도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남은 자 데려고 여호와 새 일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사탄도 붙여서 큰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나이다. 중앙지단을 삼킬려고 허락을 받고 나와서 최후로 발악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설 수가 없나이다. 대언기도 하시는 예수님, 야곱의 미약을 하시고 다람쥐를 주시면서 이 줄만 꼭 잡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잡았다 놓쳐버리고 용을 따라가고 있나이다. 이 아침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와서 솔로몬 성전부터 넘어뜨리고 자자손손이 다 넘어지고 70년 동안 썩고 스룹바벨 역사로 다시 창조하여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졸음 사탄마귀 다 물러가고 말씀의 빛이 나타나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없는 야곱들이 소생을 받고 날마다 새 힘이 충만하여 힘차게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끔 독통방 독수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요, 미혹의 때요, 사탄이가 역사하는 악마 특세의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666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세계를 복주시려고 애굽 땅 중앙지단을 성경대로 세워주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슬프다 아리엘인데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모르고 교만해서 스스로 넘어지겠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말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고 하셨는데 참으로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었나이다. 이 아침에 본문대로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예루살렘 심판의 예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지금 바벨론에 가서 묵시를 받습니다.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이 지구에 지금 피로산 교회는 원죄가 나와서 패역이 꽉 찼습니다. 은혜 받고도 허감이 덮이니 폐역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허감을 못 이기면은 자기가 허감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허감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허감이니 다섯이나 팔인데 이제 항충 때가 몰려오면요 다 잡혀가 깹니다. 그런데 허감을 뚫게 하는 하나님의 인이 나타났는데 그 인을 보는 사람이 심히 적어요. 그 인이 지금 감춰 있어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가만히 기다리래요. 잠잠히 기다리래요. 환난 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말도 나가질 못해요. 허감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이 주인이 명령했으니 우리가 다시 연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에스겔이도 바벨론이 허감의 대장입니다. 육자백이 예루살렘 다 잡아갑니다. 온 천지가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 또 바벨 사상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 또 스룹바벨 회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언합니다. 자, 2절에요.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이 패역이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그 눈이 두 가지인데요, 이 성령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글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몰라요. 비밀이라요. 그러면 눈이 없는 소경도 있잖아요. 근데 점자로, 손가락으로, 점자 책을 읽고, 영안이 열려지면요, 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은 못 봐도 속을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은 겉은 봐도 속을 못 봐요. 예? 예, 수박이 속이 보여요. 그러나, 먹어본 사람은 알아. 수박은 분명히 빨갛다. 안 먹어본 사람은 이 하얀지 빨간지 알 수가 없는 기라. 똑같아요. 응? 이 성경도 속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느냐? 창조. 창조자입니다. 자, 창세기도 창조고, 마태복음도 창조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 창조받아야 구원이지, 창조 못 받으면 끝장이요. 그럼 예수님이 신인데,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왔지만은, 가실 때는 그대로 가셨으니, 그 다음 문제는 누구를 보내느냐가 문제요. 예? 예수님이 종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못 만나면 구원이 없어요. 그 사도들은 열두 사도인데, 갈릴리를 중심해서 일어났어요. 예수가 큰 빛인데, 율법은 받았지만은 율법은 못 지키니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500년 동안 율법의 허감 속에 갇혀 있다가 이방 갈릴리가 큰 빛을 보고 영화롭게 됐어요. 그 갈릴리 영화를 온 세상에 전하다 보니 2000년이 걸렸어요. 그 빛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받았는데 뭐가 달라? 안 받을 테하고 받았다면 아니 달라야 되지. 안 받을 때 받을 때 똑같으면 뭘 빛이야 어둠이지. 그 조금 사람이 좀 새 사람들 같아. 예수를 확실히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빛이요. 근데 동방 역사 빛도요 마찬가지요. 이 구의사를 목숨 걸어야 빛 받은 거지요. 어제까지 믿다가 오늘 변하면요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 지금요. 학계 서거라 놓고 부담했죠. 서거라 8장 9절에 근데 놓쳐버려서 마귀가 탁 탈치니까 그러면 떨어져 버렸어. 목사도 떨지고 장로도 집사도 뭐 우수수수 다 떨지고요. 이사야 17장 같이 감남남 흔들면 2, 3개 4, 5개 밖에 안 남아요. 다 떨어져요. 그 지금이 무슨 때요? 시험의 때요. 하여튼 내로라 하면 떨어집니다. 내가 벌써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한 1년이 더 떨지겠다 하면 틀림없어 떨죠. 나하고 말해보고 그 말이 금방 지면 떨어집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불택자들은 주인이 마귀요. 그게 마귀가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할 일 없잖아요. 인간이 한다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동안을 주님을 모셨어요. 다 됐어요. 일은요. 근데 십자가를 몰랐어요. 고난을. 살아서 망될 줄 알았지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서서 사형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베드로도 도망갔지.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예?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성질도 급하고 그렇게 성질 급하니까 일도 저지르고 말도 급하게 하고 그 도망도 잘 가고 또 오기도 잘 오고 그 베드로가 그래. 그래 우의 역사는 신의 역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든 후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47년, 50년 가까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요. 제대로 된 사람은 못 만나요. 말해보면요. 전부 자기 주장만 말해.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다 숨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만나도 이제 10일 한랑 5개월 되면 다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도 한 사람뿐이에요. 에스겔 동역자가 없어요. 혼자서 하늘 본부를 보고 말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사람이 다 죽일 놈이래.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 보고 잘못됐다 하는데 네가 잘못됐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재단 잘못됐어요? 그럼 그 목사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뭐 목사님과 같이 죽겠다 해놓고 이제 거짓말했더라고. 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중심 보는데, 하나님이 붙든 사람은요 좀 겸손해야 돼요. 남의 말기도 알아듣고 성경 본문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요. 그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 눈은요 마귀한테 뺏겼어. 그 에스겔 당시에 2500년 전에 에스겔 당시에 솔로몬 성전의 교인들이 눈이 자기 눈이 아니야. 저 마귀가 그 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본다 했죠. 그 여러분 성경 보지요. 그 잘 보세요. 눈은 성경 보라는 눈이에요. 응? 눈은 신랑 예수를 봐야 되지 누굴 보는 거야 지금. 응? 왜 뱀을 쳐다봐. 응? 왜 부귀영화. 응? 세상을 바라봐요. 안 되잖아요. 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이미 이사야도 750년 전에 미리 말했어요. 응?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에 응?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 슬픈 아리엘이 지나갈 때에 그 슬픈 아리엘하고 단체가 못 되면요 영적으로 전부 소경켜 먹으리요. 29장 9절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참 놀란 일입니다. 응? 집사가 구의사를 안 믿어도 이해가 되는데 목사가 구의사를 안 믿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럼 그 목사 입에서 말이 나면 숱한 사람 죽인다니까요. 예? 주님 재림은 구의사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계의 주관자인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취했어요. 하와가 뱀에 대치였죠. 그 선악과가 좋더란 거요. 그 정말 사람 죽이는 열매가 선악과인데 그게 생명가로 보이더라고요. 선악과가. 그 누가 변한 거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네 사명은 여자를 변케 만들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공중에 붉은 용은 용아 너는 교회마다 가서 목사를 변케 만들어라. 목사 눈을 잡아 돌려버리라. 성경 못 보게. 그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WCC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예? 결과는 한국 KNCC란 말이에요. 눈이 돌아갔어요.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소경 중에 소경이야. 예? 무슨 뜻입니까? 소경이면 됐지. 또 소경 중에 소경이 뭡니까? 더블인데. 그들이 그들의 취함이 취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세상에 알코올로 취하면 시간이 지나면 깨납니다. 그런데 마귀 흑암은 못 깨나요. 용을 잡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귀신으로 만든 거예요.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목사란 말이에요. 지금 목사가 옛날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썼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먼저 본다는 사람, 앞장서람, 지도자. 그렇게 5개월은 강단 심판. 항추위가 인 없는 목사 잡아가라. 그렇게 구의사 모르는 목사 잡아가라. 세일 중앙교회 모르는 목사 잡아가라. 그것이 첫째 하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자, 이런 흑암에 빠진 목사들은 묵시가 이 예언서가 너희에게는 마치 보환책의 말이라. 예? 책을 봉해놨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외워도 안 보여요. 거기 사도행전 13장 27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이요? 내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몇 장? 어? 2장? 안 겠어. 2장 말 안 했어. 13장 27절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13장 27절 어디에? 사도행전. 거기 뭔데? 유대인이 안식일마다 선지서를 외워. 근데 눈이 없어.
눈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예수 못 만나면 이건 맞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은 예수를 전한다고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요? 39절. 39절. 그거는 안 해. 39절. 어? 그거는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성경 읽고 114도 모르고 924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동방역사 모르면은 그 불택자예요. 안 택했다 이게. 그래서 봉헌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식한 제 그 주민이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누가야? 유식도 무식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있잖아. 누가? 이사야. 또 이사야 아들 둘이. 응? 하여튼 이사야 아들 둘을 만나야 돼요. 10명이 되려면요. 그 저는 큰아들 만났어요. 큰아들 만나가지고 7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안수받고 내가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 그 이사 7장 8장입니다. 그럼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교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겉으로는 해요. 근데 속에는 선악과 질이 있으니까 못한다니까요. 그게 행태를 한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와의 마음이 떠났어요. 아담의 마음도 떠났어요. 우리 마음도 과거에 떠났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사람의 계명,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귀론, 창조론, 타락론, 또 구속론 이렇게 논리로서 조직신학을 만들어 가르쳐요. 신학교 가면요. 그런데 사도들이 했는 책은 사도 범위 내면 알지요. 창조나 종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허설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혼만 구원 받지 육체 구원 없다 그 허설하는 거예요. 그게 칼질을 하면서 샀잖아. 칼질을. 칼질이 길잖아요. 큰 건 1m였어요. 1m짜리. 근데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잘라서 톰박톰박 먹잖아요. 그럼 복판을 먹어보면 가지 맛을 때 아이고 보들보들한 게 참 맛좋네. 그 대가리 먹어본 사람은 아이고 그 가시 덩어리 먹지도 못하겠는데 그렇죠? 그 먹는 사람 그 먹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바울은 천국 복음 먹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제신학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계시록을 다 먹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우리 조제신학이 여러분 우리 조제신학 있어요? 봤어요? 이 목사 받은 조치신학성이 있어요. 그거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입으로는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잖아요. 마음은 바벨론이에요. 완전히 세상에 다 가 있어요. 그게 헛된 예배래요. 헛된 예배. 그 참된 예배 뭐냐면요, 17절인데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 받는 참된 예배는 17절 미구에 조금 있으면은 레바논이, 이 레바논은 막 백향목으로 막 이름이 났어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소로몬 성전이 뒤집어진다. 응? 그날에 기머거리가 이 세상에서 기머거리가 있어요. 세상 일 잘 몰라 무식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실에 가요. 응?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 사람들이 지렁이들이에요. 말세 종들 유명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만날 남의 종이 되고 가는 애에게 종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세시대 간다는 거죠. 하여튼 네로라 유명한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에 인간에게 우송한 사람은 다 버린다 했어요.
예? 우승한 사람, 우승자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다하겠다. 겸손이에요. 겸손은 마음에서 와요. 교만은 겉에 나타나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28장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요 뜻이요, 생소는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 목회 안 했다, 장로가 목사가 아니다. 이 수는 겸손한 자들이 나오는 슬프도 아래일 단체는 세일교회 목사다 이 말이에요. 세일교회. 그 세일교회 목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장로교 목사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내용이 왜 전에 썼던 입은 안 쓴다. 새로운 입술을 쓰지. 그게 그것 다 순이라 해. 작년에 순이 났는데 올 때 순이 됐었어요? 안 되지. 작년에 순은 작년에 순이고 다 벌써 다 자라서 말라 빠졌지. 나무가 돼버렸지. 순은 해마다 나는 거 아니에요? 새순이래. 새순.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때 열매 이뤄지네. 그럼 이사야 19장 다섯 성부터 해온 중앙계단에 기둥이 돼야 순이 되지. 여기서 떨어지면요 돌순이야. 응? 돌순이야. 돌순. 가짜순이란 말이야. 가짜순. 그러면 에스겔이는 순의 사명인데 그 시대 종들이 제사장들이 모두가 응? 전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가짜로 믿어.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질 못해. 왜? 마귀가 다 막아버렸어. 그 하나님이요 마귀를 왜 만들었느냐. 예를 들게요. 여름에 냇가에 가면 목욕하지요. 응? 어린애들 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이나 목욕탕 갈 때에 기막이지. 기막에 귀에 물도 가리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막에 팔아 오고 가면 한 100원 받을 거예요. 그 기막이를 탁 막고 물속에 가면 물이 안 들어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쓰는 목사들은요 마귀를 기막이로 써. 마귀가 귀를 딱 막고 그러면요 안 들려. 쟤는 안 들려. 그 귀를 자 소지해요. 이 귀가 이 말씀이 잘 들리나. 이 스피커 소리 들려도 그 뜻, 말씀의 뜻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속에 해석,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걸 알아야 그게 귀가 있는 거고. 그러나 스피커 소리에 뭐 다, 누구나 다 듣지, 애기나 늙은이 다 듣지만은 내용을 모르면요 귀가 막힌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네 글자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모르면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럼 바람 소리가 돼. 바람 소리. 그래서 에스겔이가 바벨론이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이 패역이 창세기 3장에서 왔다니, 따라 왔다니까요. 에스겔 12장 3절,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라. 행구는 3번에 보면요, 포로의 기구인데, 그게 니학, 짐 실는 구루마, 니학가, 응? 용달차, 응? 옛날에는 그런 엔진이 없으니까, 니학가를 끄고 다녔지. 자,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밤이 아니고 낮에는 다 본단 말이에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유대민족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사하라. 예? 보통 이사는 낮에 하지요. 밤이 어두우니까. 뭐 자동차 이사에 밤에 하지만은 낮에 이삿짐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어떤 동네도 사람이 이사 가면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거죠. 아는 사람이면은. 그럼 에스겔이 이사 갑니다. 하나 이사가 그 말세 좋은 건요 저 맞는 기술자가 돼야 돼. 그림 그리다가 그림도 그려야 되지. 또 북방 온다고 또 일장에서 폭풍이 오는 폭풍도 알아들어야 되지. 또 이삿짐도 옮길 수 있어야 되지. 또 마누라가 죽어요. 또 24장 가면 에스겔 마누라가 하룻밤에 아프시다고 금방 죽어. 지금 비극이야 진짜. 그 하나님께서는 종들은요 많은 혼란이 많았어요. 세상에 재미있게 살지 못해. 만날 욕 먹지, 응? 만날 설교해야 되지, 응? 만날 말씀 받아야 되지. 그 하나님 종은 하나님이 쓰고는 또 책임을 지지요.
왕권도 주고 같이 살자고. 그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게 행복입니다. 예? 아니, 마귀 종이 돼서 70평생 마귀 생겨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고난 당해서 훨씬 낫잖아. 응? 안 나요? 별로 잘 모르는가 봐. 그 하나님 쓰는 재단에 와서 예배 드는 게 행복이죠? 이 말씀 남에게 전하는 건 큰 축, 왕권을 받을 왕권 축복이죠? 남을 살린다는 거. 애타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제 명령을 받고 이사를 갑니다. 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무리 인간이 나쁘지만은 에스겔이가 자꾸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밉지만은 이사 가면은 혹시 생각 안 했겠나? 진짜 전쟁 나는가 봐. 진짜 말씀도 되는가 봐. 저 사람 이상한 분에게 문제가 있겠다. 그런데 도무지 감각이 없어요. 못 깨달아요. 배고픈 걸 알아요. 배고픈 밥 먹을 줄 알아.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떨어졌는데 영혼의 양식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낮에 이삿짐 싸가지고 내놓고는 밤에 포로되면요 끌려가잖아요. 포로는 그렇게 끌려가는 식으로 리아깔 끌고 간다 이 말이요. 행구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자 원수 오면은 집을 무너뜨리고 담을 헐고 나가잖아요.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그리로 쫓아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부끄러우니까 포로가 부끄럽잖아요. 완전히 이제 탈된 틈이다. 하나님이 대사를 준 대로 해야 돼요. 이 성경이 대사야 대사.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 동방 독수리도 우리가 완전히 신의 감동이 돼가지고 신의 사람이 돼야 돼. 언제? 초막절부터. 지금은 연습하는 중에 있어요. 연습 잘 돼요? 지금 명 탤런트가 들으면요 연습을 많이 해요. 연습을. 그래서 드라마 나오는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은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NG 나거든. 그럼 다시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실수하면요 또 다시 하면 얼마나 귀찮아. 그 자기 책임이 있잖아. 그 자꾸 NG 내면요 쫓아내버려. 딴 사람들아. 이 동방여사도 자꾸 NG 내면요 쫓아내버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게 잘하자, 잘하자고요. 실수 없이, 예?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쓰게 하자 말이요. 하나님이, 야, 내보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도 내보내고, 집사도 내보내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쫓겨나면 안 된다, 이게 쫓겨나면 안 된다. 쫓겨나지 말자, 이게요. 그래서 마귀는 이를 저지르고 쫓겨나라고, 응? 그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바울까지 싸워야 되죠. 응? 그래서 5절에,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창피하잖아. 잡혀가는 포로가 됐으니 그 예루살렘이 포로가 될 것을 한 사람 에스겔이가 미리 이렇게 묵시로 묵시 속에서 이사를 가게 됐단 말이죠. 이는 내가 너를 세워 대표로 예루살렘 대표로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징조 그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징조요. 그러면 유다가 망한다는 징조는 성탄절이죠. 대단한 겁니다. 하늘에서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요. 왜 북한 망한다는 북한 망하는 징조. 어? 저 망할 놈들이요. 대하다 또 뭐가 수틀려 또 안 한다고. 참 우리 남한 사람들 몰라 그랬죠. 독사를 한번 잡아놓고 독사야 우리 평화공존하자. 야 뭘 원하는데 깨구리만 주면 되느냐? 몇 마리 줄고? 그럼 저쪽 뱀이가 욕해요. 쌀 달라 무슨 달라 하잖아요. 뭐 기름 달라 뭐 많이 욕했어요. 많이 줬어요. 우리 남한에서 많이 줬다니까요. 근데 독사 놓고 얘기한 그 사람 나쁘잖아. 응? 아, 뱀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나쁘지 몰라서 그렇지. 그 성경에는 뭐요? 이 두 부지경이다 이게.
그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국회의원들 장관들 성경 안 믿어요. 성경 우리 같이 믿으면요 국회 못해요. 그거 안 가요. 왜? 말이 안 통한다 이게요. 그 모르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게 다 마귀 정치요. 하나님 정치는 동방역사 정치요. 진짜로 하늘 본부에서 역사는 우리 재단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거 두고 보세요. 초막절 가서 예? 수르바벨 내 친구 읽어봐서요. 나 그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누군지. 예, 정신 반응 한 사주려고 요즘 더울 때 냉면 해서 한 먹지. 응? 예? 한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 낳고 혹시 알려줄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하나님이 쓰는 재단이지만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네가 한번 써봐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 쓰는 거예요 지금요. 내 친구 수르바벨 아주 가까운 친구. 그렇겠죠? 아, 읽어봤어요? 그 모르면 또 읽어봐. 자꾸 읽어보면 뜻이 통해. 그럼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밖에 이삿짐 싸서 가라. 또 밤에 가라. 또 끌려가라. 성을 무너뜨리라. 이거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게. 자, 징조가 된다 했지. 징조. 그 우리 이 재단은 순회 재단은 소련이 러시아가 아수르가 한국에 왔지만은 한국을 해치지 못하는 징조가 마하엘살 하스바스라는 것이 이사야 8장 18절이에요. 이사야 네 아들이 네 아들이 네 자녀가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했죠. 아수르가 와서 온통 세상에만 난리가 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로 지키신다. 70년부터 그 이런 사건들의 연대가 75년도인데요 하나님이 지켜고 계셔. 예, 서울은 한 살도 못 쏘고 우리 재단 때문에. 이게 이사야 37장입니다. 자, 7절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순종했지요? 응? 하나님의 시기도 했지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는 것이지 에스겔은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도 전도했지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듣게 하는 것도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지. 우리는 심부름 했다 이거. 심부름. 옛날 시골에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부고를 가지 부고를 이 집에 어른 죽었다는 걸 사돈 집에 뭐 일가 친척 집에 멀리 뭐 백리까지 걸어가 옛날 교통 수단이 없고 전화가 없을 때 편지 보내면 늦잖아. 그 사람이 걸어간다고. 그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한 사람이 못 가겠어. 한 50년 가다 앉아 놀다 돌아왔어. 그래 부고는 찢어버리고 그래 갔다 왔냐? 갔다 왔어요. 거짓말 했어. 그런데 상대방의 사돈이 안 오는 거요. 전달 못 받았으니까. 그 나중에 만났는데 사돈 부고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그러면 부고 가서 찾아와. 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사실은 가다가 잤어요. 그러면 벌 받아야 되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부고를 가지고 부고를 왜 앞으로 전쟁 납니다 죽으신다 이 성경이 부고가 같아. 가다가 게을러서 막 덥고 해서 막 암담하게 해서 막 힘들게 해서 막 전체를 막 전체 출입구에 가서 어제 앉아 누워 잤단 말이야. 한잔 자고 해가 빠져 집에 갔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하나님 물어봐. 너희들 다시는 들었어? 아니요. 어 내가 보냈는데. 그럼 여러분 불려와서 너 뭐 했냐? 잤어요. 그러면 야단나요 안나요? 응? 야단나죠. 그런 심정으로 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 때에 저 사람이 산다는 거. 응? 생명을 걸머진 파수꾼의 삶이야.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 하나님은 저 사람 피값을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대신 죽으란 거예요. 아이 그 믿으면 자유인데 무슨 뭐 네가 죽고 내가 죽냐고. 아니 예언서는 달라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는 묵시를 준 데 다 받았었다고요. 받았었죠? 그래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잡혀가는 모습이야. 창피스러워. 응? 선지자가 말이요. 낮에 니아카를 끌고 가. 연한 사람이 이사가는 중이야 지금. 너무 창피스러워. 8절. 자, 징조와 포로민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튿날 아침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아, 북방 온다는 사람이 갑자기 니아가를 끌고 가니까 옆에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물어볼까네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 들었어? 아니요. 그렇게 검토한 미친놈들이다. 하나님 가짜로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소서. 예조는 뭐예요? 미리 보여줬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시드기야 왕 11년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앞질러서 5년 전에 말했다. 5년 전에. 뭐 멀리 아니 5년 6년 전이야.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예조가 징조가 돼요. 응? 그러면 에스겔이가 이 묵시를 받을 때가 응? 8장 1절 보면요 제 6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드기야 6년이란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정권 잡고 6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야긴이가 정권을 넘겨줘서 삼촌한테. 그러게 시드기야가 여시아 아들인데 마지막 왕인데 6년 됐는데 11년 만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잖아. 아, 5년 남았잖아. 5년. 계산 탈지 모르네. 11 빼기 6은 5지. 5년 남았어. 그러니까 이 5년 남은 기한에서 예루살렘은 잡혀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요? 만에 묻거든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라고. 너희들이 나같이 니아가를 짐을 싣고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조다. 이게 징조단 말이죠. 그래서 12장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예조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구약에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응? 7절서 11절에 7개 천사 나팔 불 때는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라는 거요. 누구 명령인데? 재림주 명령인데? 다시 예언인데?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그 다시 예언하는 1번지가 74년 924 여기에서 연합이 안 되면 다 가짜야. 이 말씀 잘 들어요. 인터넷 듣는 사람들 인터넷 들었다고 세시되는 게 아니에요. 학계에서 연합이 돼야 돼. 924야 몸을 같이 담아야 돼. 생명같이 붙여야 돼. 예? 뭐 내가 따로하고 네가 따로하고 뭐 다른 게 있다고. 뭐 다른 게 있어? 924 외에 무슨 924 새끼께서 형님이 있어? 924 형님 났어요? 924 아들 났어요? 어? 924 조카 났어요? 아, 이거 요즘 뭐 어떤 소문이 들리기를 924 아빠께 또 안겨 있다 해. 이게 미친놈이야. 그 마귀요 마귀. 어? 예수밖에 예수가 있어요? 있지 봐 예수. 그게 예수는 한 분인데 왜 예수가 딴 예수를 찾나 이 말이요. 예수가 또 나신 예수 이만희 예수요. 응? 김포길 예수야?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지.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요. 마귀는 구의사를 못 믿겠다니까요. 이게 어제 오늘 구의사 아니고 38년 전 구의사란 말이요. 자그만치.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대놨기 때문에. 지대놓은 사람을 마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도장을 맡겨줬어. 수르바벨에게. 응? 그럼 우리 세일성가가 수르바벨 역사인데. 세일성가 부르지 마. 구의사 안 믿으려면은. 예? 세일 중앙교회 안 믿으려면 세일성가 부르지 말란 말이야. 예? 그래야 되죠. 왜 세일성가 부르고 예언서 보면서 구의사는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지. 예? 사탄이죠. 사탄도 예수 옆에서 한다고요.
그 마귀가요, 한국은 별로 손을 안 댄 것 같아. 바깥에 사람들, 저 외국 사람들 자꾸 잡아먹는 것 같아. 응? 그렇게 외국에 살아도 구의사에 오면 안 잡혔겠는데, 이 거리가 멀면요, 잡아가. 암닭이요, 봄철에, 그 겨울에 더울, 12월 때 추운데, 몸에 열을 38 돌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응? 병아리를 부활을 시켰어. 21일 동안. 응? 그래, 병아리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놈이 새끼를 길러야 되는데, 엄마가 이걸 데려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줘. 근데 병아리가 30마리 나오면 20마리밖에 안 커요. 10마리는 죽어. 병들어 죽고 지가 잡아먹고. 그런데 잡혀먹는 건, 잡혀가는 건요, 엄마를 멀리 떨어지면 잡혀가. 엄마가 가면, 아, 따라가서, 응? 엄마가 막 이렇게, 응? 걸음틈을 해서 구더기 찾아먹게 되는데, 이게 게을러가지고 뒤에 쳐져서 장난치고 안 가는 거야. 응? 그게 구멍에 있던 지가, 큰 지가 나와서, 가만, 엄마가 어서 오냐? 다 물고 들어가 버려, 구래. 그러면 엄마가 못 지켜. 그와 같이 마귀란 놈이 구의사 거리가 먼 사람은 잡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잡혀간 것 같아. 잘 들어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요. 요즘 뭐 180명 이상 들어오는데, 다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재단을 무시하고, 다른 세일은 틀렸다. 세일교회는 틀렸다. 그 왜 왔느냐, 틀렸는데. 내가 묻고 싶어. 그렇잖아요? 세일이 틀렸다면 왜 왔나, 이게. 왜 와서 왜 아부를 부리는가, 왜 맞닥 하느냐. 네 입으로 맞닥 했잖아. 해놓은 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사람이 말해, 왜. 이중인격으로. 무슨 덕을 보려고, 응? 나쁘다, 이거. 그게 마귀한테 속았다, 이게. 왜 하와가 아담 따라가야 돼? 왜 뱀을 따라갔냐, 이게. 응? 왜 목사가 마귀를 따라가? 말씀 따라가야 되지. 학계 서거라, 다니엘 따라가면. 전상년이 언제부터인데? 다니엘 사장에. 12달 후부터인데? 다 하나님이 갖춰줬는데도 아멘 해놓고 또 나중에는 아멘 아니라고? 그 네가 하나님 해라구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 이 귀한 말씀을 남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전하면 듣는 사람이 죽잖아. 응? 듣는 사람이 죽는다 이게. 그래서 에스겔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임박한데 5년 있으면 잡혀가는데 이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에스겔 이삿짐도 벗고도 놀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응?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였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라 하라. 뭐 잡혀가는데 무슨 장관이 필요하고 무슨 목사가 필요해 제사장이 다 노비가 되는데 잡혀가면 네? 다 잡혀가면 종이 되는데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물 새 잡아 고기 잡아 바벨론의 그물이요 하나님 몽둥이요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요 갈대아 우로 예? 저주의 땅이요 바벨론에 이르리니 몇 년? 70년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 말. 죽는다는 무슨 죄로 마귀 따라간 죄 우상 숭배죄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바벨론 가서 복종하나면 죽여버려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짐승 숫자 짐승의 정체가 마하운도 다루는데 그게 666 표를 안 받으면은 며칠든지 죽인다는 거예요 예? 이 표는요 마귀 사상 마귀 안 따라가 마귀한테 절 안 하면은 이게 다니엘 3장과 짝인데요 두라평지에 66 우상 세워놓고 절 안 하면 죽인다 근데 다니엘 세청은 절 안 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666 사상에 머리 안 숙은 사람은 전산여반에 뽑아내고 머리 숙은 사람은 다 보내버려 죽여버린다 종말은 그래 달라요 다니엘 3장에는 그 당시는 70년 바벨론 잡혀간 사람들이 그 전산이 호당 없어요 그건요 70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해놔 안 하면 죽인다 그게 그 나라 법이요 그 하나님은
십계명 지켜라. 내가 살려준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게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고. 저 하나님이 쓰는 종은 이게 겸손해. 주신 말씀도 받았어야 돼요. 마귀가 쓰는 종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낸 종도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강포지요. 강포는 마귀요. 마귀는 불법자요. 불법이요. 그 하나님 법을 무너뜨려 무시해 반대한다고요.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하며 땅이 항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소타라. 그럼 이 말씀은 예언인데 그 당시에 한 5년 있으면 이 말씀대로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구의사 재단이 심판하는 재단인데 이 재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빼먹고 보태면요 그 무너진 거예요. 아, 무너져. 만약 무너지지 않느냐? 무너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의 총 타이틀인데 여자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의 후손은 일곱 머리 짐승들이요. 이미 거기서 결정났어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린대. 사람의 머리 깨지면 죽는 거죠. 그 머리 한번 잘라서 붙여볼까? 머리 잘랐다 붙이면 살아 죽어. 죽었지. 자를 때 죽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을 잘랐는데 다시 부활이 돼야 되지. 수르바벨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믿어야 돼서 믿고 믿어서 안 사면 못 믿어요. 뭐 유태인도 못 믿어. 은혜로 안 택하면은. 그래 은혜로 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넘어서 9장 10장 11절 바울의 편지 보면요. 엘리야 친구가 7천명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여. 하나님이 감춰놨어. 혼자 대표로 갈매산에서. 근데 배후에 70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엘리야 몰랐죠? 그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아니야. 네 눈이 좀 없어서 멀리 못 봐. 내가 네 친구 70명 다 숨겨놨다고. 그 우리도 우리 제도 하나뿐인 것 같죠? 아니야. 13만 3,339명이 남아있어. 뭔 말이요? 숨어 있어, 숨어. 그 중에 여러분 있을지도 몰라. 14만 3,999명인가? 그래야 13,499인가? 아, 그러네. 14만 3,999명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13,499 딱 수가 차야 되지. 한 구원자고, 모인, 둘러서 기둥이 다 모이면은, 응?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문제는요 더디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방역사요 75년도 기호 세우고 78년도 주님 재림하면요 여러분 주님 못 만날 사람 많어. 그렇죠? 요즘 뭐 10년 안에 나오면서도 못 만나. 20년 나와서도 못 만나. 하나님이 이렇게 늦춰주는 게 좋지요.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뭐 늦게 와서 또 헛소리를 했다. 맞느니 안 맞느니. 예? 왜 남의 재단에 뭐 틀렸다 안 됐다 네가 뭔데. 세상에서도 남의 제사에 밤을 놓든 꽃값 놓든 왜 잔소리야. 그 말 아니요. 하나님 일에 왜 덤벼들어. 하나님이 잘할 낀데. 어른이 잘할 낀데. 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 계세요. 이사 41장 4절에
누가 만들 명시했냐? 누가 태초부터 이 땅을 정했느냐? 내가 했지? 확실히 여호와 맞지? 그럼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43장 13절에 뭘 해요? 따라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근데 거기 어떻게 사람이 끼어들어? 틀렸다 맞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는데. 그게 참 교만한 사람이지. 시금방지 사람. 시금방져. 세일이 틀렸다? 그럼 네가 해라고 막. 아이고 답답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참말 했다면은 그 사람은 세실에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심판받았다니까요. 이 말씀이 잘라낸다니까요. 가감한 부모의 가감함은 재앙이잖아. 그래서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만족하고, 그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불만족이야. 이 말씀이 만족이 없어서 자꾸 토를 다는 거야. 예?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본문에 만족해요? 그럼 토를 못 따라.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못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래지 믿어지면요 아멘이지 좋지요. 여러분 역사가 늦게 나든 일찍 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역사는 낳는 역사예요. 역사는 창세기에서만 15절 역사 났다니까요. 뱀은 망해야 되고 여자 후손은 왕이 돼야 돼요. 그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왕이에요. 실제로 보는 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했잖아요. 부활해서. 근데 밤모섬에서 요한을 만났잖아요. 그 재림 예수. 요한이가 쓰러져 버렸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재림주가 뭐 그런 무서운 예수님 앞에서 무슨 구의사 학계사가 만나 안 만나. 그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거 지금? 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학계사가라에 세일중앙교회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 심판의 말씀 받았는데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반대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속담이다. 그래 23절 보세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이거 속담 아니다. 이거는 실지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은 세 번 잡혀간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의 역사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에스겔 좀 물어볼게 잠시. 하나님 에스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느 때쯤 가면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여러분도 동방사 보고 싶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어요. 언제 보느냐?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폐역한 족속소가 내가 너희 생전에 너희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다라. 생전이 뭐요? 죽은 후요? 살아 생전이잖아. 에스겔 생전에 우리 생전에 우리 생전에 이 말 이루어진다. 이사야 33장 6절에도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새 시대까지 여호와의 구의사도 무시하고 세일도 무시하면 못 간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새 언약, 여호와의 세일, 여호와의 갈릴리 빛, 여호와의 동방의 빛, 수르바벨 인, 머리돌. 이거 안 믿으면 믿을 거 없어요.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다 하나니. 그렇게 에스겔 말은 정말 속담이 되고 믿지 못할 말이다 그 말이죠. 헛소리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내 말은 내가 책임진다.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사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전에 이 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우리 생전에 재림주 만난다 그 말이요. 그 이 강태상 일곱 별만 쳐다봐요.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인데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세요. 그 피로산 교회에서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게 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피로산 교회예요.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도아데라나 사데나 빌라델비아나 라오데게아는 초특회가 아니에요. 피로산 교회를 이름을 사도행에서 데려온 거예요. 사도행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런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회개하라. 고쳐라. 이거는 잘한다. 더 잘하라. 건면하고 했어요. 그 이름 가지고 새시대 못 가요. 초대교회가 돼야 새시대 가는 거예요. 피로산 교회는 피로 샀어. 그게 영원권밖에 없어. 예?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교회예요. 피로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름도 모르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 참. 여러분 사람 이름도 못 건치는데 교회 이름 어떻게 마음대로 건칩니까? 못 건치잖아요. 하나님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지도 주고 남도 죽이고 막이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네 생전에 할 것이니까 걱정 마라.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뭐, 그림의 떡입니까? 뭐 환상입니까? 이론입니까? 실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준이 없어. 시계추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야 멈춰. 못 멈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계추 알아요? 봤어요? 그거 없어. 시계 날아갔어. 시계 여기 없어. 날아갔어. 바깥에 갔어 지금. 그 왜 그거 움직여요? 안에 테이프 있으니까 강철이 돌아가니까 흔들린다 이게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진리 역사지 마귀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 역사는요 성경 90% 믿어도 안 돼요. 100% 믿어야 돼요. 다 믿어도 구의사 빼면요 빵점이야. 다 읽었죠? 다 읽은 것 같아. 그 마치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 성가를 보세요. 30장 보면요. 성도 가는 길인데요. 악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려면은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그 주가 어떻게 인도하는데 학회서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서가라 14장의 초막절에 마치는 거예요. 지대 농사를 마친다는 거예요. 뭐 지대를 뭐 니도 낳고 나도록 하니고 지대는 한 사람이 놓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이 된다. 지금 세상이 캄캄히 어두워져 밤중이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근데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 행함을 따라 상을 준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노리리. 천년 안식
거쳐 가사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감사 현금 윤자훈 자흥이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무너진 에덴을 다시 세워주시고 범죄 타락한 인간을 다시 창조하여 죄와 상관없이 사탄이 없는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안식세계를 약속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가는 길은 오직 중앙재단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구의사재단밖에 없나이다. 여기 떠나간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여기 들어와서 접부침이 되고 멍해를 같이 하고 다시 연하는 사람만 가게 되는데 새 일밖에는 일이 없나이다. 2000년 전에는 갈릴리는 율법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새일 창조로 몸의 구원, 육체 구원 받아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마겟돈에서 불타 죽지만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변화체가 되어서 죽지 않는 몸 영생체가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사람이 알 수 있으며 할 수가 있겠나이가. 성금능대는 사람의 지식도 힘도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일곱령 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도 마귀는 공격해서 넘어뜨리나이다. 주여 불쌍인에게 주시고 회개할 영을 줘야 되겠는데 저를 회개 못하면 영영이 지옥에 가게 되나이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무소불능하신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나이다. 조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월권을 행하면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아담같이 쫓겨난 자 되지 않도록 말씀에 벌벌 떠는 남은 종들, 겸손한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훈이 자흥이 감사금 바쳤습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새 시대까지 회개하고 와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